해도 되니까? 예, 네,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분위기 같아요. 혼자만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 네, 그 꽃보다 남미를 이제 아시죠? 임춘남 대표님께서는 네. 댓글도 너무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그때 사실 힘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혼자 하는 여행은 좀 쓸쓸할 수도 있는데 또 같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정말 정말 이게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아 남미도 이렇게 좋은데 다른 지구의 다른 나라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더 힘든 곳을 많이 가자. 나중에 뭐 가까운 곳은 사실 특히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돈 많이 이렇게 해서 편하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힘들게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유럽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원칙은 이제 모든 걸 공개해서 제 생각이 아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같이 가실 분도 그냥 뭐 조건 없이 예,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저도 그냥 아 가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지 그게 현실로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좀 모르거든요. 근데 꽃보다 남미를 하면서 보니까 제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예측 못했던 게 더 재밌게 와닿는 걸 저는 느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뭔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또 임춘남 대표님께서 또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것보다 또 이렇게 세대가 다른 사람끼리 또 하면은 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이나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또 하면은 사실 이런 조합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는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면 또 일단 가봐야 알겠지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재밌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자리도 뭐 따로 제가 정해진 건 없고요. 경로도 사실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싶은 곳들을 모아서 대신 이렇게 저희가 미션식으로 체험을 대리 체험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아직 저도 정확한 장소나 출발 일정만 대충 이제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니까 6월 말 정도 돼야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젊다고 생각을 하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젊었을 때 제가 꿈이 되게 좀 이렇게 멀리 외국으로 좀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그런 중간에 결혼하고 나서 애 이제 한참 크고 그러는데 물론 여행을 많이 다녔죠. 가족들하고 많이 다니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나 개인적으로 혼자의 그 충족감이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미를 갔을 때는 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클릭이 되고 물어보세요. 지금은 또 별로 많이 안 보는데 그때는 페이스북을 들어가는 이유가 또 다른 남미, 꽃보다 남미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뭐 우윤이 막 이런 거 막 이런 다니면서 너무 본 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내가 유럽 쪽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동남아나 이런 데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또 배우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만 가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또 다른 데를 가더라도 노하우를 또 배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네. 일정 부분은 저희는 이제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잡아버리면 네. 뭐 호래처에서 막 오케이 해준다면 제가 20일로 간다 그래도 3주 정도 간다 그래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이제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해봐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도 저도 완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네. 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생각은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것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계획적인 부분에서 네. 꽃보다 남미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네. 시작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게 네. 벗어난 부분도 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네.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네. 다음에 이제 갔다 오면 또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통솔해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젊은 분들이니까 체력적으로 제가 안 될까봐 요즘에 진짜 연습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되려 아니 우리는 배불뚝이라 그런 건 아니고 네, 체력이라도 네, 네. 좀 따라가줘야 되지 네. 않을까. 아유, 보니까는 막 엄청 막 몇 시간을 가고도 네, 네. 또 걸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체력이 안 되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거. 아 그런 건 있죠. 그런 거 또 가서 또 아파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대충 생각하는 거는 저는 길게 가고 싶어서 6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저는 8월 한 초까지는 계속 있을 생각이거든요.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정하지 못한 거는 이제 뭐 서유럽만 갈 건지 아니면 좀 예, 여러 군데를 갈 건지 그거는 아직 이제 또 올려서 정해야 될 것 같고 남미를 하면서 이제 계획 같은 경우에도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수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예. 그냥 사실 저희가 계획이라고 한 거는 바람이지 실제로 가면 됐으면 좋겠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만난 친구들이 또 초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만난 친구들이 제가 계속 연락을 또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방문하면은 그 이야기가 많이 연결되니까 또 실제로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루트에 넣고 나머지는 또 재밌게 할 건데 전 그걸 좀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미 가면서 아까 이영희 대표님에게도 말했는데 그 한국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별로 제가 소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을 좀 알리는 계기로 했으면 조금 더 의미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뭐 한글 알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복 입고 여행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성래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무궁화 씨앗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분에 준 사람들 이름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심는 거를 또 SNS에 찍어서 올려달라 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좀 한국적인 거를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션을 받아서 후원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또 같이 여기서 열어놓고 진행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같이 또 부담 없이 진행해 주시면은 같이 뭐 어차피 따라가는 입장인데 뭐 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 예 같이 이야기 나 예. 근데 남기 그때도 저희가 여행 일정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면서 또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선에서는 진행을 안 했었거든요. 미션 자체가 그렇다고 저희가 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정말 거기 가서 조금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지 예,
부담 없는 미션들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해요. 이제 좀 한국적인 것도 좀 많이 살려서 하면 어떨까 라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액을 대충 정해서 지금 지각하면 3월 이제 21일이니까 6월 말이면 3개월 조금 더 한 거잖아요. 거의 많이 남은 건 딱 이제 적당하게 남은 거죠. 남미도 그때 저희가 2개월 한 반 정도 준비했었거든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딱 출국했었으니까 거의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었는데 3개월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로 짜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저희는 예약을 하나도 안 하고 갔었거든요. 워낙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또 근데 유럽은 또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미리 예약을 해야 싼 건지 거기 아니 그거는 공통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네. 또 기차도 있고 막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유럽 공부도 하고 그렇죠. 예. 네. 또 공부도 이제 온라인에서 서로 또 유튜브 링크 신키고 또 서로 조사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면 이제 여행지도 그때 안 가더라도 전문가가 있으면 좀 도움도 줬죠. 네, 예. 또 사실 제일 큰 도움이 거기에 아시는 분들 소개받은 현지에 계신 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거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다 사실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7월 말에서 8월처럼 휴가를 많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영향 안 받아요. 그쪽 그 사람들 다니는 경로나 네. 아니면 지금 여행을 계획하시는 그쪽이 중요한 부분이 없나요? 성수기니까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일찍 가면 네, 그런 경로를 네. 잘 루트를 잡아, 이제 만약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네. 그 6월 말에 갈 때는 사람들이 성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한 달 정도는 이제 성수기에 사람 많이 오는 관광지 미리 그런 이제. 쪽으로 잡고 네. 그 후발은 이제 잘 안 가는 곳.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가면 네. 뭐 예를 들어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놓고 그렇죠. 영국이나 뭐 이런 데 혹시 뭐 동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동유럽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는 후반 쪽으로 해 주면 네.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팔찌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팔찌를 그냥 인사동 가서 그냥 사서 이렇게 준 거죠? 아, 그게 아니라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아, 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간다고 해서 제가 또 올렸어요. 한국적인 걸 좀 전해주고 싶은데 네. 뭐가 좋을까요? 네, 뭐 젓가락도 있고 책받침도 있고 이런 책갈피도 있고 했는데 여기 동대문의 송경혜 대표님이라고 이제 팔찌를 수제로 직접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각각 50개를 다 다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했더니 마침 유영민 대표님께서 넘버링을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한국 친구랑 매칭을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어요. 매칭을 시켜준다는 게 그냥 팔찌만 전달해주는 팔찌를 이제 선물로 주면서 그 친구들 보고 제가 고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 네다섯 개 해놓고 네가 예쁜 거 골라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한국 친구가 있을 거다. 한국 친구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 낯설고 기회도 없는데 그 페이스북 다 하니까 그래서 너 페이스북 친구 몇 자 저랑 그래서 태그 걸어서 사진 찍고 몇 번 친구입니다. 네, 친구 수라 네. 그런 개념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가 가기 전에 팔찌 50개 1번부터 50번까지 사진 다 찍어서 원하시는 거 먼저 찜하시라고 했었거든요. 한국 분들한테는 그럼 한국 분들한테는 뭘 받은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는 미션도 받았었죠. 아니 그 팔찌 네. 그 번호를 매겼으면 네.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스폰 하듯이 주말을 뭐 이렇게 스폰한 거, 그런 건 그거를 이제 꼭 하신 분만 하시진 않았어요. 아, 네. 그냥 고르세요. 네. 네. 그래서 하신 분도 계시고 팔지만 고르셨던 분도 계시고. 네, 우리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저기 시트를 저희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팔찌 여기 팔찌 보시면 여기에 이게 다 이제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진 링크 딱 클릭하면은 이제 이걸 찜한 그 팔찌 사진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희가 이걸 이제 다 공모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12번에 겁니다. 아우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좋았으면은 12번 팔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사진은 얼굴 딱 찍어놓고 거기에 보여주고 그러면은 더 재밌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가 된 친구들 이제 여기 그 예 요렇게 받은 것들 받은 거 사진 찍으면 예. 그분이 이제 찬 거 보여주고 사진 찍으면 예 요렇게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링크 태그 달아서 하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제 달고 이렇게 했었던 게 팔찌였어요. 예.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남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마 좀 받았습니다. 좀 받았습니다. 한국 친구 생기셨어요? 이제 아, 저, 남미 순회공연 팔찌. 그거 잘하고 다니죠? 남미 공기를 먹으면 팔찌라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중도 자연적으로 안 쳐보셨습니다. 아니 누가 달라고 하더라고. 혼내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도 아예 한 분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보다도 남에서 와, 온 팔찌야. 네. 한국에서 간 팔찌일 때도 온 팔찌는 없어. 맞아요.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딱 끼고 있는데 뭐. 나는 드림 티셔츠도 그러면... 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스폰이죠? 이것도 어찌됐든. 네, 스폰을 자. 받으려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김대성 팔찌 사진 있네. 네, 저희 다 모았습니다. 네, 아, 중요한 거는 아직. 없어요. 파트너는 이제 다음에 이제 유럽 하실 때 그래도 비슷한 게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또 선착순으로 아, 저는 이제 여행은 모르겠고요. 제가 좀 하나 가실 때 저는 이제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 가서 제가 아바를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스톡홀름에 아는 분이 계세요. 스톡홀름 여자분 공무원 그래서 저는 좀 아바 박물관에 가서 이제 좀 찢어졌잖아요. 만나서 좀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왔었거든요. 아바 어떤 아바 아 스톡홀름 그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아. 그렇게 친구가 있으면 네. 뭐든 이렇게 뭐 손편지든 뭐 써서 저희가 메신저처럼 전달해 주고 아, 페이스북 하고요. 지금 남태지에 한 분이 있어요. 네, 네. 남태지 그 유명한 교육학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 같은 거. 그러니까 것도. 서로 해서 네. 서로 이렇게 해주면은 좋고 왜냐면 이게 경험이 없잖아요 저도 간 경험은 90년대밖에 없어요 유럽에. 그런데 그 미쳐지겠다는 거죠. 젊었으니까 막 일정이 없대도 막 돌아다니겠거든요. 아 파리 가서 출입국 입국 마음대로 돌아다닐 필요 없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눈에 보여요. 어, 그 물어보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고 잡으면 들어가 있는다고 하면 제가 따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환승 비행기 환승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파리 가게 된 것도 아프리카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 5시, 6시간에 공항에서 기다릴 시간이 있었어. 그때 이제 무조건 나갔어. 어, 천진국 좋은 게 무조건 나가니까 전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올 때 못 찾아.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어차피 남미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또 다른 여행 계획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이왕이면은 네. 좀 우리나라는 보통 밖으로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언제 든 생각이 아까 이제 기념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어디든지 관광객들과 손수건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손수건에 우리나라 지도를 다 해서
독도 표시를 좀 해서 이왕이면 알리고 있다. 한 가지 뭔가 모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뭐 여행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알린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있어서 지금 분쟁이 이렇게 되고 있고 독도는 전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오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독도 영토, 독토 아니에요. 그렇게 연산하고요. 저기 그 자설기 학원 가면요. 그분의 독도가 있잖아요. 울릉도도 커요. 섬이 지도가. 그 왜 그걸 썼더니 역사에 보면은 독도에서 불어가 있으려고. 일부러 그냥 말 안 하는데 독도에 그걸 들어본대. 울릉도 독도가 더 크게 전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물어본대 그러면은 아 이래서 이래서 영토 이제 말씀하시면 설명하면 아 그래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사진 갖고도 얘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독도부터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갔다 합니다. 독도 안 가봐서 독도 먼저 갔다 그렇게 해서 또 가도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죠. 올해는 저는 울릉도까지는 가봤거든요. 독도 가려고 때 염두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울릉도까지. 아니 독도 혼자 가셔서 그냥 인터넷 방송 하세요. 여기서 저의 댓글만 들어요. 그거 보니까 그저 위안부 소녀상 이런 것들은 진짜 만들어서 뭐 유통시키는 경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아, 독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가서 찍어서 해서 독도에 그 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현재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스토리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요. 네. 어찌됐든 물론 학생이니까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되니까 이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눈치 작전으로 이제 마케팅 기대를 하거나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새벽에 또 새벽반 다녀.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저희도 스페인어 쪽 그때 갔었을 때는 스페인어를 거의 못해가지고 저도 대화했던 층이 유럽에서 이제 여행자들끼리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말이 안 통하니까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초보. 영어보다 더 스페인어를 많이 쓴다고. 예, 네,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영어 가능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해서 근데 확실히 근데 언어는 그 나라 현지 언어를 하면은 여행의 질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하지만요, 그래서 테스트 올려주시면 돼요. 좋게 사진 작가가 되겠네요. 근데 너무 잘 찍더라고 사진 때문에. 다 모델이었어, 다 모델. 다 모델 이거 너무 잘 찍어. 아, 뭐 언제 사진을 내려다. 작가가 그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를 사진에 대해서도 많이 하셨나 봐요. 느낌이. 아, 남이 가면 그런 느낌이 생겨요. 공기가 맑아서 그렇다고 그때 막 그래. 뭐 경치가 워낙 좋다 보니 특히 우윤희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찍어도 거기는 정말 다 누구나 모델이 되는 그게 배경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서 거기 정말 막 찍어도 아니, 탄광촌에 찍었을 때는 너무 웃겼어요. 그때는 없어 보이고 거기 진짜 오늘도 밤 썼었어요. 통역이 필요하냐고 우리 김세훈 씨 뭐 통역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이 여기 대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 현지인 줄 알았잖아요. 그 탄광촌.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썼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라고 많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일정을 물론 자유롭게 했지만은 네. 큰 일정이 있잖아요. 네. 대전세 어차피 변동이 되는 건 사실인데 큰 일정은 대전 보면은 시간이 안 돼서 네. 일주일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참여하게끔 대충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루트만 해서 거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고 뭐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만나서 된다. 이게 중요하냐면은 페이스북은 사실 전국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때 이용해 봐야지. 네. 페이스북 외국인들을 왜 사죠? 저는 이태리의 친구들이 진짜 이태리 원주민이 간다고 꼭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 뭐 패키지 여행을 안 가요. 공정이니까 뭐 걔네들이 간다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데 발견할 수 없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구글 번역기도 긁어 묶어 다 얘기 통하더라고. 네.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네. 유럽에 나가 있는 한국 친구를 섭외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여행을 하고 어느 지역 친구가 여행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좋죠. 네. 미리 이렇게 사겨서 네. 한국 이미 나가 있는 한국인들 네. 그렇죠. 재외국민들 네. 페이스북 상에서 가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다 있을 수도 있고. 네. 네덜란드 친구 있고 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네. 우리 팀이 가는데 소개 좀 있나 물어봐서 한국말 통하니까. 아 저는 엑사한테도요 한국말 씁니다. 네가 구글 보니까 돌려 그렇게 해요. 여태까지 내가 뭐 영어 쓰려고 돌리고 막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이제 생일 축하하는 거. 한국말 써주면 이거 보내게 돼. 그럼 한국말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언제 가는데 네. 야 네덜란드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가 좋더라. 그 사람들이 유럽 살기 때문에 환경 우리가 더 알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지금은 얼굴 프로필 사진 정확하고 이름 석자 한국 이름 친구들 맺기를 거의 기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대한 페이스북 친구 그 인프라가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아 저는 너무 많아요. 많으세요? 아 좀 많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좀 나누어서 좀 인맥을 넓혀보세요. 아랍어 친구도 있는데요. 아랍어 씨는 진짜 어려워요.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언지도 모르겠어요. 아랍어만 통일하지. 그러면 경로도 일단은 큼직큼직하게는 짠데 거기서도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 전에 그렇죠. 이제 좀 바쁠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을 먼저 가고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가고 싶은데도 좀 저는 그래서 여기 꽃보다 유럽에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봤었거든요. 서로 가고 싶은 곳 어디 어디냐 해서 나중에 구글 지도로 해서 포인트만 다다다다 이제 네. 점만 표시해놓고 경로 짜면은 거기서 그쵸, 다 나오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 어차피 소셜 여행이다 보니까 그쪽도 좋은 곳을 가야 같이 이야기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은 저는 저번에도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었는데 건물 밑으로 건축 양식? 예, 건축 양식이랄지 서양 건축 아니 원래는 그걸 좀 보세요. 아니 근데 가고 싶은데 스위스 윈프라 같은 데로 가고 싶습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 건물하면 갑자기 짱나 윙프라우인가요? 예, 이 윙프라우 근데 스위스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모르겠네요. 스위스가 제일 잘 사는 나라. 아, 도시가 제일 잘 되는 나라. 네, 잘 되는데도 사실 제일 촉박해서 재미가 없다는데. 아. 밤에 할 일이 없다는데. 아니, 밤에 할 일 없어도 됩니다. 남자들끼리 가서 그냥 피곤해서 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낮에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러실 거. 또 같아요. 자야 또 다음 날 가서. 아, 우리 나이 때는요. 이제 잠만 자야 돼요. 안 자면 네. 이제 그 다음 날 아파요. 아 동남아. 아파. 좋았습니다. 저희도 막 밤에 또 막 놀러가고 막 술도 마시고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긴 했는데 또 그렇게 막 매일 하지는 또 못하고 뭐 힘들어서 쉽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가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마음을 즐기세요. 그래서 가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독일에서 맥주 먹는 시간하고
저 가본 중에서 아 이 여기서 얘기하면 저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독일에 그 남녀혼탁을 갔어요. 독일에 남녀혼탁? 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어디 지명을 다 아셨죠. 저 무궁화 씨는요. 네네. 기후가 맞아야지 싸그리티로 걸려. 제가 아,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꽃이 된 이유가 네네. 그 나라 지역적인 네네. 그 온도나 그런 것 때문에 자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궁화 씨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네. 그건 그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무궁화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키우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벌레도 재배하기 힘들어요. 아, 네. 그 오리지널이 진짜 국산 무궁화가 없습니다. 루머도 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를 네. 우리나라 네, 국화로 지정해줬다라는 착각해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꽃이 무궁화가 국산 무궁화가 제대로 없답니다. 힘들면 또 다른 꽃도 근데 뭐 해외계 무궁화 씨 중에서 아 이거 난자라는구나 그럼 알 수 있겠죠. 차라리 봉숭아 씨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봉숭아 씨도 좋고 상추도 괜찮지. 아니 그거는 무엇 또 싸먹는 거 나중에 쌈 싸먹는 거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꽃인가? 이거는 뺏어. 맞아요. 어? 꽃이라 그랬는데 맞아. 꽃보다 무궁화 씨는 무궁화를 쌈을 키워서 꽃을 보는 것밖에 없는데 봉숭아는 네. 사연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물도 들일 수도 아, 있고. 그건 우리나라만 보여주고. 순수 우리나라의 그거에. 물들이는 거다. 옛날에 이런 뜻에서 이렇게 무궁화가 시작됐다라고 스토리도 있어서. 인증샷 네, 이렇게 나중에 막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쌈치 너무 좋긴 해요. 생각보다 생각해. 사연, 사연, 사연. 사연 모르는 집에서 키운 거. 저는 실속 있는 거. 굉장히 도움되는 거 좋아합니다. 아 일단 적어놓을게요. 네, 상추 씨한테. 의외로 또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상추 씨 사람들이 다 알 거야. 저건 이영미가 냈을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마. 아 근데 봉숭아는 물 들이는 것까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준비를 해가셔서 마른 걸 그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밤에 네. 이렇게 비닐에서 해주고 밤에 이제 인철식도 아침에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문방구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니 문방구에 있는 네. 거를 사가지고 가서 물도 들여주면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이거를 하는 씨앗이라고 아니, 이렇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분명히 있어요. 아, 동영상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키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네네.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6월 말쯤 가시면 아마 봉숭아가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도 좀 재밌어요. 씨앗을 더 사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씨앗은 제일 흙은 안 됩니다. 아, 그쵸. 시험 시험만 네. 네. 그게 의미 있는 거죠. 네. 뭐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거. 주변에 꽃잎 얘기한 거 꽃잎. 네. 꽃잎이 이게 들고 다니 괜찮네요. 찌그러지거나. 어차피 말려서 그 물 적셔서 쓰는 거니까. 어차피 말려서. 빠야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아. 가루가 되면 더 좋죠. 나는 안 할 건데 새끼 손가락 뭐 하는 거야. 하셔서 이제 잘 찍으셔야 돼. 할 공수나이. 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뭔지 아냐?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해주시면 되겠네. 해주시면 되겠네. 샘플 아, 미리 하고 가기. 아, 재밌겠는데요 이거? 그 이왕이면 좀 부피가 작고 그쵸. 보관도 용이한 걸로 네, 변질 안 되는 걸로. 말리면 말려서 네. 거기 가서 물만 적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어, 그건 너무 좋죠. 네, 너무 가볍고 짐차지도 많이 안 해. 네, 팔찌도 사실 그게 좋았거든요 네. 조건이. 뭐 물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냥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해서 씌면 더 가볍고 근데 손수건도 되게 가볍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는 남미잖아요. 팔찌 그러면 남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남미 같은 데 가서 팔찌 같은 거 그 옥으로 이렇게 네, 다 사오잖아요. 근데 그거 그 나라 가서 막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아 근데 팔찌 그 내용이 좋은 거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보여주고 나서 보더니 어 되게 좋은 거라고. 핸드메이드잖아요. 그 알 자체가 되게 좋은 거래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럽 쪽에서는 팔찌 같은 그런 거 네. 그 동양적인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시아틱한 네. 그런 느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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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팔찌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 했던 건 하지 말자. 남미한테 했던 거 말고 또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해서 팔찌와 비슷한 또 다른 이런 무궁화 씨나 아 이제 꽃 씨나 그런 손수건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손수건도 좋죠. 네, 전 동해 독도도 사실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여행 갈 때 한국적인 거 찾다 보니까 그래서 한복 그다음에 뭐 한글 한 요즘 유럽에 서예 배우는 열풍도 있어가지고. 한번 디자인으로 서해발 뭐라고 해 뭐 잠깐 누워서 불러 빨리 나눠줘야겠는데 한복 입기 없네 한복 아 한복 입기 네. 네. 제가 바쁜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한복 입으면 좋겠던데요 아 한복요 한복 혹시 입더라도 네. 머슴 한복 하얀 거 입는 거 뛰어나듯이 막 너무 편하게 이렇게 흘러도 흘러도 한번 딱 먹고 거기서요 이크하면서 이크하면서 한번 하면은 그거 또 고수돼요. 네 맞아 맞아. 한 번도 안 배웠지만. 아 그래서 그걸 두고 보내준 돈이. 네 저는 실제로 작년에 여름 때 한복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입었을 때 머슴복이 한번 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네. 올렸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더우면 그냥 풀어지고 있더라. 머슴이니까 자유롭게 또 두루마기도 없고 양반 복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 머슴 복장이 아니고요. 평민 복장이에요. 그게요. 아 흰 색깔 그냥. 네, 그게 우리나라에 거의 90%가 그걸 입었지. 비단 옷 이거 입는 사람이 어디서? 사극에서. 사실 따지 보면. 사극에서 나오는. 아 저는 요번에. 저는 뭐야 그. 호감여천 사는 것처럼 얼굴이 좀 그림 그리고 좀 여기 안경에다 그리고 가위다 좀 가지고 아 저는 유럽은 저 와이파이 남미는 와이파이 한테 듣다 보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와이파이 소리 내가 있었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사해서 거기 저를 찾고 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의 장점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터지면은 사실 맹물이거든. 아구단이거든. 이러면 좀 됐으면은. 아니, 실시간 인터뷰도 할 수도 있지. 오늘 그 태국 친구들한테 한복 입혀서 그렇게 했는데 의상이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강도가 굉장히 틀렸는데 오히려 이제 두 분이 입고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한복을 입고 활동을 좀 하는 네. 시간을 좀 가지시면 김정희 대표님은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말고요. 오늘 여장 한복 입으세요. 여장이요? 오늘 여장 한복 입으세요. 여장 한복 입으세요. 그거 여행 여행자 한번 아니 그 여행자 한번 바라본 아이 안 됩니다. 아니 여행 그거 남자들 쫓아와서 안 돼요. 쫓아와서 안 돼요. 모습이 아니 뻥 붙이면 되지. 허가하면서 말로 아 얘가 하고 아시처럼 한번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괜히 동성 쫓아오면 큰일 납니다 오해 유발자예요 그것도 아이디어 있었어요 이거 강진영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스위스인가 네덜란드인가 어디 이제 기차 앞에 카메라 달고 시작점부터 종착역까지 그냥 그 화면만 보여준 거예요 TV 틀면 이제 그 시간대 아무것도 없어요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경치를 네. 보라는 얘기네요. 그냥 그 기차 앞칸에 보는 시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시청률이 굉장했다고 했었거든요. 스위스인가 거기서. 각자 생각하라 이러구나. 네, 그냥 TV 보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종착역입니다. 내리세요까지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파에서 일어났다고. 아, 대리만족이네. 그냥 완전 그냥 진짜 거기.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 이제 고프로 같이 해서 이게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 머리 옆에 달고 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베르사유로 간다. 그러면은 시작하면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시점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베르사유 거 동영상 하나 올리고 네. 뭐 이제 뭐 독일에 갔다, 런던에 갔다 그런 식으로 여행지마다 시점을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보고 있으면 가 있는 것처럼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설명까지 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탑 가이드가 될까? 어차피 저희는 갈 거잖아요. 거기. 아니 근데 엄청 전화는 돼요. 구조 해서 또 여행 가이드 해서. 근데 남미는 다녀오셔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시즌 저희가 시작할 때 기획을 시즌 1, 2, 3에서 준비, 중, 후 이렇게 해서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셨던 분, 아 이제 강의 내용 강의로 하거나 이제 김대성 대표님처럼 이제 같이 사진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출판까지 해서 제 최종 결과물은 출판이죠. 출판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그 여기 페이스북 출판하기 그룹이 생겨가지고 아. 유영진 대표님 그 부인분께서 네. 원래 책 디자이너 이런 거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또 얘기해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게 잘 돼가지고 그 책이 또 팔리면 네. 기입금이 분명히 또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리는 게 네. 싼 책이겠네요. 네. 또 출판도 이제 같이 또 열어놓고 출판하고 싶은데 비용이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 20권은 꼭 사겠습니다. 네. 미리 20권은 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그 사이버전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혼자서도 있고 먼저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 네 보면은 이제 출판도 그 졸업하게 하시는 데 많이 있더라고 옛날 딱 공짜로 하지 보면 네? 그런 데다 가면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진이 너무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 이제도 뭐 기존트 100장은 그건 틀이 아니라 그냥 뽑아서 느낌 뭐라고 했었는데 하시하시 가는데 그게 이제 퍼져나가면은 물론 이해 되지만 이해되면 풍성해져요. 더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럼 그게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갔다 와서. 근데 제가 가면은 우리 김성 대표님의 꿈. 아, 내가 잠시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 된다. 꿨다는 거.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이. 근데 나도 가고 싶다. 꼭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변했다니까.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아,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임 대표님 보니까. 꽃보다 남미를 보면서 네. 꿈을 꿨으니까 지금 실행을 하시는 단계에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네. 꽃보다 남미 저 몰랐거든요. 아. 몰랐었어요. 그때 우리 대표님도 몰랐었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꽃보다 유럽을 또 구상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꿈꾸면 다음번에는 합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 편집과 네. 사진을 찍기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파워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도 꼭 가야겠다는 생각,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뭐, 난 안 되지. 애들을 키워야 되고, 그 전에 같이 가는 수 없다고 책임을 느끼는데,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제가 이때 꼭 가볼까 하고 생각이 있어요. 남미는. 네. 그거, 따블로. 중년, 꽃보다는 중년 해가지고. 청춘을 하지. 중년의 남미. 중년의 중년 남미. 아니, 그러니까 꼭 가고 싶은 게 저는, 남미는 꼭 가고 싶어서 좋죠. 좋죠. 만든가 이. 마이클 잭슨 노래로 플래시몹을요? 아 그거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여기 아이디어 적어놓은 건데 플래시몹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때 삼성인가 어디서 했던 이벤트인데 이제 시즌 1 이제 저희 준비할 때. 플래시몹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지금 배워서 가야 되는 건가? 아, 꼭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형은 케이팝 알 거니까 케이팝으로 하시죠. 예, 뭐 아.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복 입고 집에 있는 한복 입고 그냥 어디 만나서 뭐 몇 시 명동에서 12시에 만난다. 그래서 뭐 같이 사진 찍고 바로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적어놨었어요. 그 여행 같은 미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남미 갈 때는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유인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거 있으면 좀 찍어달라. 그리고 이봉래 선생 같은 경우에 창문만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저희 그때 남미는 성당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창문만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고 또 여기 소현주 대표님이시라고 무주에서 임업 산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 계신데 나무만 많이 찍어. 네, 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페루 그쪽에 갔을 때 산들 이제 활용하는 정도 뭐 관광 뭐 경작지 계단식 경작지 나머지는 많이 비어있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막 보고도 했었는데 유럽 갈 때도 보니까 이건 그냥 아이디어 단계인데 로마 가서 피자 체험하기 좋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그 뭐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현수막 예를 들면 이영미 대표님 스카이다이빙을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영미 적힌 스카이다이빙 현수막 들고 그 요즘 그 아니,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도 하게요? 아니 예를 들면 아니 미션을 주문해야 된다 간단히 보소 그러게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네. 아니 아니 저는 잘 할 겁니다 네 저도 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할 수만 있다면 할 겁니다 네. 얼마 전에도 프라글라이 그냥 스릴 좋아하시죠? 네 아니 스릴은 싫어하는데요 한번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군대도 한번 갔다 왔지 난 스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젊은 친구입니다 저희가 그때 남미 할 때도 미션을 그냥 봤습니다 하니까 사실 잘 못 주시더라고요. 아 막연하니까 뭘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렇죠. 가격표를 만드는 거죠. 주고 이제 네, 메뉴판. 그래서 뭐 스카이다이빙 현수막 이름 받아서 해드립니다. 하고 10만 원. 가격표 줘요. 차림표. 저기 스카이다이빙 그 금액만큼 받아야 될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해서 이제 뭐 교통비나 수건 이렇게 해서 받고 뭐 저기 아부다비에 위스키 목욕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고유한 것들 있잖아요. 뭐 로마의 피자 만들 때 토핑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 토핑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의 그 요구사항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누가 감자 샐러드 만드는 걸 소셜펀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감자 샐러드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달러인가? 를 펀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10달러를 주시는 분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감자 샐러드 만들면서 비디오 촬영할 때 당신 이름 세 번을 불러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되게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자 샐러드 말고 또 다른 요리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누가 뭐 요리 지원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셜 펀딩으로 하는 게 많아서 저 이제 이왕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은 더 그 받는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서 저런 게 이제 뭐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뭐 이형이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갑자기 정신이 막 산소가 들어간 거야 그런 거 그 요즘 다 촬영하더라고요 네. 스카이다이빙 할 때 비디오로 이렇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비디오 촬영하는 비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따로 또 똑같습니다 아 맞아요 패러글라이딩 큰아들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타고 갔는데 네. 1인당 8, 9만 원인데 네. 그 비디오 제작비가 해주는데 2만 원 그래. 네. 그래서 이게 그 셀프 카메라 아 맞아요 그게 고프로예요 네. 그게 네. 고프로 어, 맞아요 고프로로 하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나도 고프로 어디서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 골프를 치니까 고프로가 유명한 애거든요 아 채널이에요? 네. 아니 고프로님이라고 아 그래요? 아, 고시성을 가진 아 고프로 되게 유명해요 골프에서는 그래서 아. 착각을 했었는데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물관을 테마로 해서 미션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사진만 찍어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커피 유명하니까 카페 사진 10개를 내부 인테리어 포함해서 찍어주겠다 그래서 뭐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현지 답사식인 거죠 그렇게 치면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지로 안 가도 현지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비행기 값은 절약되는 거죠 그럼 그 정도 받아도 될 법한 미션들을 이제 차림표에 자꾸 넣는 거죠 그래서 카페 사진 인테리어 찍어드릴게요 아니면 카페 꼭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프랑스나 그렇죠 아니면 네. 네.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네.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사진을 찍어보려고 네.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뭐 그것 때문에 일정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가면서 그렇죠. 진행하면은 가는 사람도 부담 없이 왜냐면 우리가 즐거워야 이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조율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미 다녀오셨으니까 남미의 총 여행 경비 예를 들어서 네. 총 100만 원이 들었다 했을 때 후원은 그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그때 그때 500만 원 모았었는데 520만 원 모였었거든요. 실제로 비행기 값에 놓고는 얼마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비행기 값은 저희가 미리 끊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네. 비행기 값 빼고 저희가 경비 500만 원을 책정했었던 거거든요. 네. 중경에서? 아, 중경에서 그건 그게 저스트 뭐 금액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520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520을 모았었고 네. 실제로 든 거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540만 원 정도? 아, 예. 갔다 와서 저희가 10만 원씩 더 냈었거든요. 경비는 네. 이제 그 비행기 값만 더 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 이제 여행비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아, 후원으로 후원하고 이런 거. 이번에도 유럽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40일에 540일은 진짜 좋다. 자기 남이일 때 가는 거고 유럽은 아마 그렇게 안 돼. 이왕이면 그 손수건을 그 독도 손수건을 하실 때 네. 그걸 후원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테두리에 네. 테두리에 띠처럼 그 사람 이름을 쭉 넣어줘서 그렇게 그렇죠. 아 50명이면 100명을 써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를 주면 그 사람 여기 이 친구다. 번호 아니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인쇄는 네. 한번 찍을 때 그 판 값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는 아니고 제 말은 다 이렇게 테두리로 네, 그 이름을 다 넣고 토탈, 네. 그 사람들이 얼마씩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금액을 여기서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독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화되는 그렇죠, 힘을 그렇죠, 실어준다는 그렇죠. 뜻 때문에 아. 만약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라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공익 네. 뜻이 너무 좋으니까 네. 와.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같이 가셔 계획만 네, 같이 가셔야겠네요 다 운동해서 끝내지 마. 너무 네. 너무 지금 네. 후원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막연해서 뭔가 부탁하고 싶어도 되게 애매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네. 목적이 있지 않은 나는 후원을 하고 싶지만 되게 막연하다 싶은데 네. 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그 정도는 나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선정해서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선택을 좀 편하게 도와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이번엔 남미는 총 경비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경비요? 네. 조금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로화도 그렇고. 예. 다행히 유로는 좀 떨어져서 최근에. 최근에 떨어졌을 때 국가가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떨어져서 남미보다는 비싸죠. 그렇죠. 네. 물가 자체가 네. 워낙 차이 나버리니까. 워낙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봐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프랑스나 이런 쪽은 뭐 말도 못하게 튈 거고 예. 그 유럽에서도 가격 차이가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요. 그렇죠. 유럽 자체에서. 그렇죠. 네. 동유럽, 서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대충 저도 정말 모르는데 정말 좀 약간 하루에 10만 원이면 넉넉하지 않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제 10만 원이요? 1인당 네. 1인당 네. 1인당 10만 원이면 3명 간다고 쳤을 때 1200이네요. 40일이면 40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저도 막 따로 물가는 조사해보진 않았었어요. 네. 그냥 물어보시면 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답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꽃보다 데일리라 그래가지고 준비할 동안 매일매일 소식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66회 차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때 거의 두 달 가까이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룹이랑 그 다음에 스토리 채널이랑 페이지에다가 매일매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김성준 대표님하고 장상일 대표님을 많이 알린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들어와서 친구들이지만 네.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난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네. 맨날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그거에 아니 저는 꽃보다 남이 딱 보고 찾다가 친구 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 그 누구지 우리 저기 네일아트 네. 거기 아카데미 거기를 메리비트 아카데미 1회차 가면서 그때 출발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아.
출발한다 어쩐다 막 그럴 때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아, 작년 말에 말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거의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 핀란드 뭐 오로라 감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좋습니다. 시간 못 맞추면 꽝입니다. 그런 차로 가야 되는데, 렌트해야 되는데. 저기 이글루 호텔 어이입니다. 아 예. 아직까지 막 없지. 근데 이게 계속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바꿔놓으면. 예. 아 저런 데서 아 저 그래도 이틀 가서 로마 가서 교양 만나는 건 미션 없네요. 교양 만나고 복조기 어? 일단 세계는 지금 저녁에 보잖아. 저 이 생각 군복 입고 여행하기 전 생각했었어요. 나이가 남미 때 정도인데.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유지야. 이과수에 갔었는데 어? 한국 군복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 어, 그 국방색이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전 처음에 딱 와 진짜 저는 한국인인데 군복 입고 여행을 하는구나 정말 멋지다. 그래서 아 나도 일단 적어놓자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신이었어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 전투화 신고 김병장의 유럽 여행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은데요? 저것도 그냥 아이디어가 살아났던 거예요. 대신에 지금 짧은 머리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 뭐 머리 긴 아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아니야 오늘 모임도 근대 모임이에요 우리는. 아 이거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친구인데 네. 그 소망을 적은 노트를 이제 그 벽에 웨스턴 월이라고 있대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쪽지를 적어서 거기다 자기 소망을 꽂는데요. 아. 그런 벽이 있대요 예루살렘에.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다 있는 네. 많이 나.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사람 제가 이제 후원을 왔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만약 네가 다음에 예술여행 가면은 아 저기다 대신 써서 네. 아니면 써준 걸 가지고 그렇죠 가서, 써준 걸 가져가야죠. 가져가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써줄 때 5만 원이든 뭐 이제 메뉴로 또 넣는 거죠.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 그래서 저거를 저기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대신에 거기에 컨셉에 맞게 또 각색을 하는 거죠. 뭐 파리 에펠탑이면 또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네. 파리 거기 시계 이렇게 묶어주는 데 있잖아요. 아 그럼 이번에 있어요. 무너진 데. 자물쇠. 아 자물쇠. 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랑 둘이 가서 하는 건데. 아 그럼 사랑 안 되는데. 아니 그거 비싸니까. 대신 가서. 자물쇠 두 개. 아 채워주는 거.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물쇠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안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선착순 다섯 명.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자물쇠에다가 그 두 사람 이름 적어줄 수도 있잖아. 네. 적어서. 이 자물쇠 찍어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그렇죠. 그럼 되지. 예루살렘 웨스턴 월 소망 쪽지. 그 다음에 아까 파리 자물쇠 달아주기. 아, 커플이면 좀 관심 갈 것 같아요. 전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대신 소망 이뤄주기 그런 그렇죠, 그렇죠. 캠페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 경기 못 가니까 나중에 또 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또 확인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야 신혼여행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번호가 있으면 자리에 번호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끝에 있게 찍어갖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표시 이렇게 네. 좀 표시해가지고 표시나 마크.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동양인들이 사진 찍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네요. 어디가 꼭 낯설. 낯설. 네. 아 서양인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가는데 우리는 안 와요. 계속 찍고 있어. 남산에도 한쪽 벽면이 열쇠 고리로 다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다 열쇠 장사가 해. 네, 있어요. 하더라. 네, 있어요. 전혀 어떤 풍경인데. 아예 나 그렇죠.
그런 식도 있고. 춤을 태만 저거는 저거는 저도 가능합니다. 아니 가서 배운다고 춤을. 아니 저번에 저기 뭐야 춤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흥이 없어서 춤 같은 거 못 춘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댓글을 달은 거예요. 흥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흥이 생겨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라는 댓글을 읽고 흥을 약간 느껴봤더니 몸이 약간 들썩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미에 다녀오셔갖고 김성민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춤을 배운 것 같진 않은데 음악이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춤을 추는 문화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나라 그랬어요. 옛날은 그랬죠. 요새 안 해서 그렇지. 또 많으시네요. 이 중에서는 골라야 돼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춤은 뭐 나이트를 갔다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갔었는데 뭐 젊었을 때. 이것도 좀 재밌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후원해주신 분들 파리 뭐 갔을 때 에펠탑 앞에서 감사 인사를 이제 거기서 전하는 거죠. 런던 브릿지 위에서 네. 이제 네. 네.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쓴다. 야 김유경 이번 주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유럽 관련 강의 있으면 다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그거는 안 가더라도 그렇지. 역사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가서 또 함께 들으러 가는 이벤트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좀 계속 한복 전 한복 입는 것도 이벤트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허그 같은 것도 한복 입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외국인들 저는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이거에 미스가 이제 지어진다 프리허그 그러니까는 난 여자만 언니 우먼 아 여기 이렇게 프리허그 언니 우먼 노 매 아야 제구 어린이대원 거기에서 해도 되겠다. 네, 거기도 프리허그. 그렇죠. 네. 그 어린이대공원 그 지하 1층에 피아노가 이렇게 전시돼 있고 열린 문화공간을 꾸며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시낭송 하는 그 문화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꽃보다 남미 사진전을 거기서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오늘 의견 이제 김 대표님이 역장님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눴거든요. 김 대표님이랑 같이 그걸 이제 해보자고. 그러니까 프리허그 이제 꽃보다 남미 사진전을 하면서 꽃보다 유럽을 같이 네, 진행하시면. 갔다 와서 열기 쓴다면 되는 거지 또. 네, 갔다 와서 또 거기서 하겠다고. 네, 거기에서도 관심 있어서 네.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어린이 대공원 그쪽이 또 유입 인구가 굉장히 유동 인구 많으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나도 바빠지겠는데. 아 근데 아니 스타 되겠네. 스타한테 사인 받아놔야 돼. 아이고. 사인 미리 사인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리 받아놔야 이게. 그 저 제가 여행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의미가 공익적인 게 있으면. 호응을 더 이렇게 받기가 쉽더라고요. 다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길거리가 이제 더러우면 별로 안 좋으니까 쓰레기를 줍는데 넝마로 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그것도 한국,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거잖아요. 이제 넝마를 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로일가부터 오가까지 걷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오세요. 하면은 그 전주의 이벤트는 넝마 함께 만드는 거를 해서 이제 쓰레기 줍고 예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서 저는 좀 더 확장해서
배낭을 넉마로 해서 유럽에서도 이제 그거는 생각만 해도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세계를 청소하는 네, 글로벌 청소로 치킨 못 가져가도록 젓가락 같은 거 가져가서 젓가락? 어, 용기만 두고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미션일 수도 있는 거네. 네. 깨끗한 거 이렇게 네. 청소해주고 네. 아,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광고 효과도 되고 네. 홍보 효과도 되고 그래서 그때 봉사단 제가 만들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애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재밌나요? 네. 그거 연계하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 워킹 투어라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이드가 공짜로 그냥 걸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모이면 코스가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오세요. 그럼 이제 청소하면서 외국인 들어오면은 설명도 이제 가이드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광화문이다 아니면 경복궁 그쪽이다 하면 아 이게 우리 조선 왕조 궁이다 하면서 너 쓰레기 곧 주워라 나는 왕족이라 쓰레기 못하겠다 장난도 하면서 네, 여행 가이드랑 사회봉사 활동이랑 이제 외국인들 홍보하는 것들 한국적인 그런 것들도 넉마주의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뭐 본 적도 없는 경우라서 여기 갈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도 해야 되는 건지 아 그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누구나, 아,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갈 사람은 피자해야 되고요. 갈 사람 거의 그렇죠. 갈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해야 홍보가 홍보가 있으니까 가족 본 아, 우리 아들 둘이나 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랬지 몰라도. 넉마주. 이때도 한복 입고 해도 되게 괜찮아요. 한복 입고 싶은 거. 넉마주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넉마지기? 아,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 넉마주의가 맞습니까? 아, 주인가? 인가 인가. 주기. 넉마지기. 주의. 죽는 거니까. 네. 영화를 짊어지고 죽는다. 이제 태극기도 막 붙이고 막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차 때는 이제 그 홍보가 없어가지고 이게 펀딩이라든가 모금이 안 됐을 텐데 1차 때 많이 퍼졌기 때문에 1차는 저는 수선하자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힘들거든. 근데 이제 2차 때는 많이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아이디어에서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빨리 예인표 조회에 10만원짜리, 만원짜리, 뭐 얼마짜리 내 사람 많더라고요. 만원을 해야 되겠네. 인터넷으로 하시던 네, 계속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는 포스팅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도 모으고 이제 경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려 나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은 재밌는 아이디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비를 빨리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행의 대주를 일정하고 네. 경비를 일단 잘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으면 다행이고 남으면은 책을 만든다든가 할 때 쓰면 되니까. 그렇죠.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쓰면 되니까. 일단은 그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그 유럽 쪽에 그런 책 같은 관련 서적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부터도 네. 책을 사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네.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책도 시간도 좀 관심 있게. 장사가 바뀐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몇 명 이제 동창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네.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이럴 때 또 한번 찾아봐서 통화도 가능하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네. 네. 도움 많이 되니까 네. 맞아요. 무슨 이 책이 있어요? 충전하는 책? 충전하는 책 500원 가져가요.
돼 있어요. 여기도 다 어려워요. 수가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차비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좀 좋은 게 나라가 같이 유럽이 통합이 돼가지고 그쵸. 지하철표나 이런 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다랬지? 옛날에도 영화나 신혼여행 갈 때 네, 거기는 이제 뭐 정액권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무슨 무슨 패스처럼 해. 네, 유로레일이나 뭐 그런 패스. 근데 그런 것도 미리 또 사야 되니까. 아니 한국에서 하면 싸요. 네. 거기서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조사된 것도 많고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부지런히 이제 찾아 네. 찾는 게 일이겠네. 손품 팔아야죠. 손팔. 이게 인터넷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진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가죠. 그렇죠. 그렇게 돼. 아, 저기 부제도 꽃도령 꽃남자 해가지고 정했었었어요. 너무 재밌어. 계기가 남미 여행 중에 만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더 알긴 알긴 알더라고요. 주로 한국 가면 그냥 발달된 나라, 그냥 높은 건물, IT 그 정도 끝이고 저도 막상 더 소개할 게 또 없고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었고. 그때 이제 이게 그때 남미 여행 중에 막 적었던 건데 한국 갈 일이 해서 평창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연아도 활용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뭐냐 첫 이미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 같은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거만 영어 외워봐야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바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Thank you. 아니 그거는 저기 비디오 저기 그거 하면 되니까. 그냥 리액션만 이렇게 yeah yeah.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그때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스웨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렇게. 스웨덴 있다. 네. 스위스도 있습니다. 친구는 네,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는 거꾸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강화판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국내에만 한정이 됐잖아요. 네. 외국인들 받아요. 왜냐면 조그만 마을이 이름도 없던 마을들이 땅 그냥 폐수상의 땅으로 주기로 해가지고 유명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도 좀 나가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동영상도 많더라고. 한국 공사도 만든 것도 많고 뭐 정부에서 만든 것 많고 우리가 민간인도 만든 것 많고 국제에서도.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한국에 관심을 끊어주는 거 역할만 하는 거지 크게 없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게 나도 설명 못 해주는데 뭐. 아 그래도 되겠다. 그러면은 강아팜한테 이제 후원금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들 이제 뭐 한 사람당 받을 때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기 얼마씩 해준다든가. 아니면 미리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받으니까 뭐 하실 것이다 강력하게. 근데 온라인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니까 재밌는 개념이니까 지금 저도 저기 파이프오르간 펀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국내에만 상대하거든요. 외국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해주면서 얼마 거꾸로 경비에 조달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펀딩이 우리나라에 크라우드 펀딩이 거기에 섭외를 해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펀딩을 홍보해주면은 얼마 주는 거 네. 미리 아마 소셜 팜은 내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팜이 저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연회비 2만 원을 내면 땅을 이제 분양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평 정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소셜로 다 과정을 공개를 하고 나중에는 그 작물을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내 땅 갖는 과정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박 맞았어요. 호구가 왔어요. 지가 파먹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거는 썩어도 팔리더라고요. 그치. 그 마케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인힐링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강한 소셜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산정할 게 아니라 그쵸. 외국에서도 어차피 여기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보는 거 아니니까. 안 봐요. 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이고 이제 선행 기부자들이 많아요. 사람보다. 네. 선행. 그런 것도 그것도 좋네요. 재밌네요. 그런 의미요. 그럼 일단은 경비랑 경로부터 예산 경비를 정해서 이제 목표 금액 정하고 경로 정하는 거를 이제 이번 한 주 정도까지는 정해져야 이제 티켓팅을 빨리 해야 되니까. 티켓팅은 제가 런던 쪽으로 가는 걸 알아봤는데 6월 말쯤 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50에서 60 정도 편도. 편도가. 싸네요. 그 어플이 지금 있거든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스카이스테이 아시죠? 예. 담당 대표님한테. 예. 그 직접 보시면은 지금 제가 검색해 보면은 6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56만 원이고요. 편도. 그다음에 6월 뭐 비싼 거는 76만 원, 28일은 5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싼 날이 가는 날로 정해졌어. 그래서 가는 거는 대표님도 먼저 돌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마음 먹고 간다.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네.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이제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니까 네. 좀 큰 프로젝터들은 없으니까 다른데 좀 알아보시고. 네. 그 사람들이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설마 근다고 거래처에 뭐 옮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좀 멋있는 옮기는. 일단은 러프하게는 대충 6월 말 정도로 이렇게 예. 해야 성수기를 좀 비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성수기 때 전에 가는 건 7월 한 달은 꼬박 네.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고 그렇죠. 그냥 8월 초쯤에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사람입니다. 내가 보면 갔다 와서 이제 진짜 다 벌어먹고 살 거 없나 그거 걱정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밥을 다 떠먹을까봐? 그게 없으니 다른 거는 아니 얘들아 최근에 대박 나가지고 네. 유럽 여행 꼭부터 아니라 떠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또 거기서 아니, 이제 또, 저기 뭐야 휴셜 여행가로 또 예. 인생을 또 그러니까. 멋있게 펼칠 수 아니,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올지도 몰라. 가지고 싶다 이미 가십니다 하세요. 가지고 그래. 아 영국 갔는데 영국이 마음에 들어. 오지 말래요. 생활비가 벌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자기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올 수도 있어. 오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런 다른 사람들 꿈보다는 내 꿈이 더 소중하고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족들보다 애들 꿈보다 제 꿈이 더 소중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도 나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뭐 분명히 등을 보여줘야 애들도 커가는 그런 부분. 집에 가도 솔직히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집에 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많게는 한 달 한 보름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좀 이렇게 내 시간을 갖는 것도 내가 갔다 와서 평생 우리 애들하고 또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거 잘할 겁니다. 갔다 오면은 다 배워서 더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오는 게 또 노하우를 또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거 맨날 마음속으로만 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멋있는 말인데 본인 꿈에서 가는 거는 네. 가세요. 진짜 가세요. 근데 저 꽃보다 아프리카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여행지는 저긴 가고 싶다. 꽃보다 아프리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니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도 좋은데 그냥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 그 생활을 보는 것도 그것도 매력 있어요. 예, 아, 그것도 매력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뭐 한 곳에 뭐 한 달, 예, 뭐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한다. 요즘에는 또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꿔. 아예 한 달 있어요, 있어요. 체인지. 그리고 그 생활에서 거기서 그냥 살아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식구는 아니죠? 아니요, 식구가 아니죠. 아, 좋은 생각이네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네.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친해지면 이제 혹시 이제 왕래도 할 수 있고. 아, 나라끼리. 네. 여기서 저기 이제 동유럽이나 서유럽을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축소되니까. 그건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서민 계층에 대해서 또 리스트 뽑아가지고 또 다 보내야지 또. 아 그렇죠. 예. 네. 경로를 이제 공부하는니까. 네. 영어 저도 궁금해서 맞지. 아 영어 공부인데. 네. 아 영어 필요 없던데요. 아 그러니까 또 다른 기자고 사장님 하는 것만 영어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아닌데? 정말 대화를 잘 잘해요. 맞아요. 대화는요. 꽃보다미 회의 중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새벽 6시, 5시에 먼저 나가. 10시 이제는 안 들어와. 잠만 자면 돼. 근데 일단 만나게 제일 유명한 데서 가 일단. 기다려요, 사실은. 이래서 보면 M사람이 아니까 원래 먼저 보더라고. 그래서 김현 대표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먼저 선택을 이렇게. 너무 그 단어적인 거라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아, 몰라도 이게 느낌이 있더라고. 이게 제가 느낀 건 세계 남는 사람이 똑같구나. 다 지역에 따라서 언어하고 생각 틀리지 다 똑같구나 생각하는 거 똑같구나 느끼니까 아 다리 끼는데 가서 들을 어차피 한국말 안 들리잖아. 맞아, 안 들으려고 하면 네. 들리더라니까. 그게 열리는 거야. 그거는 이제 싫더라고.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가서 조금 하고. 근데 얘는 그건 못 가요. 우리 집사람이 나 저기 바디랭귀지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단 하나 얘기해놓고 모든 걸 표현을 아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돼요. 두 시간 동안 다 돼요. 두 시간 동안 대화가 되더라니까. 아 대화 되고요. 근데 차장 얘기도 더 잘 돼. 정말 저는 다른 거는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그 빨리 뭐든지 습득이 되는데 어학 있잖아요.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냥 정확한 한국어를 잘하고 필요할 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누군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나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국말만 한다라는 걸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어를 아예 도전 자체를 그냥 안 하죠.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타고난 재주가 그쪽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없고 되게 두려운데 네. 그냥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기 전에 되게 두려웠는데 제가 결정했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딱 결정했던 이유가 내가 이대로 1년을 그냥 보내면 똑같은 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배우면서 1년을 보내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나를 좀 보고 싶다는 것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꼭 가서 뭐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성과가 나요. 본인이 원해서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영어로 진짜 막 바디랭귀지를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좋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난 어떻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 몰라요. 근데 진짜 아까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던 그런 여행 인정해. 몇 개씩 다녔으니까 전심으로. 근데 전심으로 어디로 갔었어요. 근데 너무 고쳐지죠. 맨날 방문만으로 맨날 문화만 가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근데도 종목 다 하고 왔어요. 말 그러니까 저도 급한 거는 화장실. 화장실만 갈 줄 알았는데. 화장실만 그래도 아프리카는 좋았어. 암자 넣으면 되니까. 교육관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 교육관이 그러고. 물어 왔다는 답답을 했어요. 그 주차장 관리인들이 간접을 했어요. 어른들도 했어요. 그게 나는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이벤트, 이 유럽 이벤트를 저희가 남미 때는 사실 정기적인 이벤트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꽃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주 1회 정도는 모여가지고 되시는 분들만,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같이 아까 뭐 강의를 같이 들어간다든가, 그것도 확실히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안 하고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아이디어들이. 네, 공송아 씨랑 독도랑 아까 강아 소쇼팡 너무 아이디어 괜찮아요. 맞아 아이디어. 상추 씨도 좋죠. 아 상추 씨는 진짜 거기에 삼겹살까지 막 딱 나오면 이거는 진짜 뭐야 그 한국 음식 알리는 거. 네네네. 상 받아야 돼요 진짜. 그만 그 사람 한국 사람 다 된 거잖아요. 상추가 뭐 된장 된장 집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인 마트 가는 거예요. 호시 진짜 된장도 사게 되죠. 일단 꽃보다 유럽에서 언어가 나는 제일 급선무네. 근데 아, 관광미학에는 안 잡으려고요. 조금씩만. 중요한 건 이제 보니까 프랑스 사람은 영어를 할지 모르더라고. 영어를 좀 배워서 갔는데 프랑스 갔는데 영어를 알니까 더 몰라 들어. 나중에 일본말을 했더니 더 몰라 들어. 아니 네, 알았어. 프랑스 애들이 그렇다며요. 네. 기본적으로 영어는 배운대요. 배우는데 자기 애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그 외국 사람이 왔는데도 프랑스 말로 안 하면 안 알려준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외국 말 깜짝이잖아. 그래서 안 알아들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니 현지 언어로 이제 그 고맙습니다.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그것만 해도. 아 근데 박물관에 대한 사항이야. 구글 번역기가 어디? 어느 나라까지 되는 겁니까? 아 이게 다 되더라고. 다 돼요? 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돼. 근데 제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화 전화나 말이 어느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디 왜 알아보는 모르겠더라고 다른 거. 걔네들도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잖아.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뭐 이벤트 이제 시즌 1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그 아, 저는 홍대에서 한번 이벤트 했으면 좋겠어. 유럽 강의 듣기도 있고 홍대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게스트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좋은 애들 뭐 그것을 이벤트 하면은 진짜 많거든. 그래서 저기, 나는 저기 김대대표 여자 한복이고 막 시끄럽고 예쁘셨어. 오늘 입으셨는데 네. 너무 예쁘셨어. 너무 예쁘셨어. 나 보기 아까웠어. 남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복 한복 입고 또 나오시면 돼. 대표님도 남자들은 바꾸면 되겠네 한복을. 저 아까 저기 TV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골프 방송에 우리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끼리 이렇게 대결하는 방송이잖아요. 거기 동창 골프대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년에 전반기에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응원단장이었거든요. 마지막 그 우승 전 때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이 코디해 준 그 피에로 분장, 모자 쓰고 넥타이 매고 막 그러고 친한 친구가 거기에 이제 골프 대표 선수로 나가니까 저는 뭐 골프 못 치는 건 아닌데 그 친구 나가니까 이제 골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응원을 계속 받고 가가지고 막 했더니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까지도 그래가지고 되셨네. 예, 좀 많이 나와놓으니까 근데. 막상 또 나오고 보니까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여자 한복을 올릴 것입니다. 여자 한복은. 그 기분에 따라. 가발이, 가발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발. 대표님 같이 하시죠. 같이. 같이 합니다. 가발만 준비, 준비. 아니, 그러니까, 김성민 대표님은 젊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군대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여장 남자 해가지고 인기 최고였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전화 해보지 않았어. 사진 해보세요. 이렇게 긴 머리 잡아주고 여자 있을 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얼굴도 커지고 이래가지고 모르시죠? 또 얼굴 짝짝이하는 것도 있습니까? 얼굴 풀 저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 그런 거 안 했어. 그 대외적인 게 좀 그렇다니까 눈 나가시는 거. 근데 강화문에서는 글쓰기를 하지 마세요. 강화문 광장에서. 아 별로예요? 에,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기고 네. 그걸 집회는 안 되고요. 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아. 북광장, 중앙광장, 남쪽광장은 정부에서 못하고 네.
세종대왕 있는 데 그쪽 경복궁 앞에. 아 거기. 부근대병 할 데가 없어요. 아니 뭐 죽고 이러는 것도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럼 모르겠어요. 받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집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사님 자체가 주사 모임은 일단은 코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코에 꼴이 길거려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는 거예요. 부총리님 이명박이가 2명이서 모임을 신고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는 그걸 걸려서 괜히 그것도 어떤 기분인데 그걸 굳이 필요가 있다. 그게 어디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 네, 집회 신고해야 됩니다. 1인이 근데 강화문은요 집회 신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 허가서 내요. 사실 사형 허가서 내면 두 군데 하나는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두 군데만 돼요. 그러면 광화문 이외의 장소들은요? 장소들은 이제 국외 집회 신고돼야 되고 뭐 대학로나 이런 데는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아, 대학로도 다르게 좋고 가장 경찰서가 무조건 신고하면 돼. 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로 신고해 신고. 허가는 아니고요? 아, 허가는 신고하면 되지. 근데 누가 있으면은 옆에서 하겠다면 돼요. 옆에서. 아. 다 되더라고. 신고는 절차하고 까다로운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물었어요. 그 무조건 가난 경찰서 경찰 간다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 다 해주더라고. 그래 아. 안 됩니다. 여기 가십시오. 그 전화번호 감사해서 다 해주더라고. 아 권해. 그것도 발품 파는 거네요. 네.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홍대 쪽이 아니 이게 참 많이 써요. 홍대 쪽이 공사 대장 하셔야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모르고 또 그날 저, 했는데 사람 왔는데 아니 왔는데 그냥 관할 구청에서 해산해라 이런 거 해산하면 그 안 하면은 또 불법이고 이미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 나머지 또 얘기 온라인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9시 다 됐네요. 네. 돈을 많이 얻어야겠네요. 진짜로. 그 제가 친구 추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성함이 이명순. 이명. 아 저도 안 돼 있습니다. 저 잘 안 갔습니다. 아, 저도 했는데다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배우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뷰티 메르뷰티 아카데미 가는 이유도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아직 결혼을 안 하셔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부부가 공감대 형성되는 게 필요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저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친구를 맺지 마세요. 네, 아 그렇긴 한데 저는 그다지. 일단 친구 축하 받아주세요. 네. 아니 준대성 대표님도 받아주고. 아 저는 되게 소원했어요. 아니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거 같아요. 온 거를 모르니까. 온 거를 몰라서. 온 거를 몰라서. 아니 온 거를 몰라서. 되게 아 이게 남자 마음 되지 여자까지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아니 아니. 그래서 임신한 대표님의 친구를 끊으려고 그랬어. 아니 김대성 대표님 온 게 없는데. 네, 막 오래됐어요. 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돋보기 눌러서 김대성을 쳐보세요. 네 했어요. 했어요. 금방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눌렀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끊으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본다. 아 판단에 왔네요. 그 여기 그룹에 초대 드려도 될까요? 아, 저요?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그룹 초대해도 되고. 관심 가지시고 계속 보시면서 좋은 의견을 그룹에 남겨주셔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도 네. 우리가 남자 생각하지 못할 네. 그런 안전해 보이잖아요. 실질적인 네, 좋은 아이디어를 네. 많이 갖고 계시니까 댓글로 그때그때 미션을 주면은 좀 몇 명 네, 앞에 앉아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오프라인으로 참여할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날은 이벤트 할 때 공숭아 물들이는 이벤트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도란도란 여기서 네, 얘기하면서 차 마시면서 그냥 여행 가기 전에 한번 다 해놓고 가겠네요. 아니 그거 왜냐면 남자가 하기엔 힘들잖아요. 그럼 올려봐.
그리고 안 한지도 되게 추억 생각도 네. 나면서 네. 어릴 때나 보통 하지 뭐 네. 되게 하얀거 그때 옛날에 하얀거 묶고 있던데 명관인가? 백반 동승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동승아 되게 재밌을 거야 동승아 거기도 모르겠어 과연은 모르겠는데요 3월 지금 아니야? 언제야? 아, 네, 6월 정도 돼야 그럼 그거하고 나서 전부 다 그 홍대 명바야 뒤에 출연되겠네 홍대 그 행사하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부정을 해가지고 훨씬 할 거 아니야 그다 이전에 한번 있고 그게 남잔데 언제 만나요? 다음에요? 네. 공지를 일단은 같은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은 또 주중에 또 모르겠어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네. 저는 그 여행 작가 사람도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행 작가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커피숍에서 그냥 다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스타디 그룹 같은 데 있잖아. 한 달에 방 들이신 분도 있고. 장소는 뭐 그렇죠. 어, 그런 데서 그냥 유명한 여행 작가 초청해서 그러면 10주에 돈 얼마 들었다면 나올 거니까. 10주 줄 거지고. 그러니까 뭐 낮에도 좋고. 무료로 그냥 약간 의견을 청산해 주고 강사식으로 섭외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여행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걸 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인맥 같은 거 추천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사실은 어디 다니면 인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차를 더 싸게 구한다. 얼마 장땡이야. 응? 50명 말해서 40명 구할 수 있다. 한비야. 아니 한비야를 초청을 한번 해봐. 한비야는 유럽 쪽에 가네. 아니요. 우리가 그 근처 가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걔 사무실 그 사무실 가서 커피도 공짜로 먹고 사무실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월드비전 방문도 그 가산 비틀 그 가산 쪽이거든요 혼자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만 해도 홍보대가 어디야 그 친구는 마을만 사장이지 사장은 그냥 그 얼굴 사장이더라고요 얼굴 마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밑에 친구들이 이제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워낙 큰 스타니까. 오동석 작가를 한번 봤잖아. 오동석 작가도 괜찮대요. 독일에서 물리학 네. 박사님 받으셨는데 여행 가이드로 업을 비켜진 사람이더라. 그래가지고 여행을 여행을 최근에 또 일하는 것도 하고 있어. 월드비전이라고 해놓으세요. 한비야라 그러지 말고. 월드비전. 네. 내가 월드비전은 이야기는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비야. 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서로 모르는 거지. 오동석. 오동석. 여행 작가. 여행 작가. 오동석 여행 작가는 뭐 그 정도가 생겨나요. 아니, 우리 독도 가서 한번. 저분이랑 사진 한번 찍었는데. 사진 뭐 해야 되잖아. 예, 굉장히 괴짜. 예, 재밌는 분이더라고. 근데 물리학 공부했어요. 물리학 공부했어요.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분이야. 예, 물리학 공부. 친구 중에 저기 물리학. 물리학 전공했던 분. 괴짜의 괴짜. 괴짜들이 수학은. 잘해요. 공부도 나중에 날라리는 게 어떤 날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사막에 사진 올리는 거야. 나미비아. 나미비아 사막 꼭 감자처럼 권하는 거야. 나미비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어디 있는 거죠? 아, 남아프리카 위에 있는 아프리카 도시인데요. 짐바브웨 옆에. 근데 거기는 동시라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근데 온통이 사막이야. 붉은 사막이야. 붉은 사막. 붉은 사막은 또 유명하지. 예, 근데 남미 정가 엄청 많고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도시만 벗어나도
10만 부산 사망인데 도시가 너무 잘되고 너무 세련됐어. 그런 데를 꼭 가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는 좀 우리가 남자들 갈 때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민여기진 틀려 우리하고. 민여기진이요? 거기는 민여기진이요. 민여 소개시켜주는데. 민여 똑똑해요? 어, 뚱뚱한 정도 가네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배고픈 나라니까. 뚱뚱, 옛날 우리나라 뚱뚱하면 부자인 줄 알고. 아, 뚱뚱한 건 다행인데, 싶지만 하고. 거기에 완전 이제, 죄송해요. 근데 딱 와서 주제를 내가 쓰러졌잖아. 거기 와서 김대성 사장님이 혹시 가난하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요. 안 해요? 못 먹고 다니죠. 대우 건설, 청취로 막 했던 대우 건설 소장이 이쁘다고 소개시킨 여자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내가 골탕 먹으시겠지. 그래가지고 딱 그렇대. 진짜 이쁜 여자 아니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미인대. 지금은 이제 TV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바뀌었겠죠.